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우리 지역에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대세남 인력사무소인데요. 자, 인력사무소를 찾아온 오늘의 일꾼 이재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손이 필요하시다고요? 열혈 일꾼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있습니다. 대세남 인력사무소의 이재입니다. 네. 제이 씨 이번에는 어디로 다녀왔나요? 아,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아직 공간은 작지만 이 꿈과 성공의 가능성만큼은 이만큼이나 큰 분입니다. 이 엄청난 분들을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자, 제가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청양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 곳이 이름이 좀 특이해요. 누구나 가게, 맞아. 누구나 가게라는데 이 뜻이 누구나 가라는, 왔다 가라는 건가? 일단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하러 갑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일 알바, 일일 직원 이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일이요? 네, 오늘만. 잘 부탁드려요. 들어올 때 보니까 앞에 누구나 가게라고 써있던데 그게 뭐예요? 그 누구나 아무나 오는 그런 가게인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오라는 게 아니라 네. 청양군청에서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에요. 누구나 가게는요, 청양에 거주 중인 만 45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저의 일일 사장님인 이영란 씨도 지난해 10월부터 누구나 가게에서 창업을 시작했죠. 자, 사장님,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만 안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있을까요? 이제 시간대가 애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미리 좀 튀겨놓을 거? 소분할 거? 곧 아이들이 몰려들 시간이군요. 그렇더라고요.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서툴지만 열심히 일손을 보태보았습니다. 흘리지 마세요. 네. 열심히 하는 거 맞죠? 많이 흘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맘같이 안 되더라고요. 센 거 먹으면 탈나요. 아, 자꾸 흘리네, 이게. 근데 이거 피카츄 돈가스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있던 거? 야, 피카츄 돈가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 학창 시절에 앞에 오락기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거기 맨날 앉아가지고 오락하다가 피카츄 돈가스 하나 먹고 앞에서 팽이 돌리고 학교 앞에서 추억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막 떡볶이도 하나 집어먹고 친구랑 한 입씩 나눠도 먹고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참 많아가지고 네.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런 추억거리 없이 자라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이 너무 빈궁하지 않게끔 좀 아이들이 추억이 행복하게 좀 여러 가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추억까지 만들어 주시려는 거군요.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분식집이네요. 맞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졸업 후에도 아이들이 종종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이. 덥지 빨리 앉아. 자, 2인분 같은 1인분. 평소보다 많이 좀.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 먹어. 감사합니다. 뭐야, 원고 써? 네? 아, 이거 언니 수생평 가서. 가요. 아, 이때까지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와서 하는 거야? 네? 보니까 이 정도면 엄마와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그렇죠. 인심만큼이나 푸근한 사장님의 마음을 아이들도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와, 아니 동네 카페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도 분식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학교 앞이니까 편하게 나오고 그래서 가지고 오죠. 일주일에 이 분식집 몇 번이 나와요? 두세 번? 두세 번? 오. 많이 와요. 입 심심하면 놀러 오는 곳? 입이 심심하면 놀러 오는 곳. 입맛을 좀 이제 그렇죠? 심심할 때 그게 채우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 요렇게 또 입이 네. 심심할 때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는데 우리 이모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어머니 같은 분? 왜? 예, 가끔 보면 이제 서비스도 하나씩 주시고 이 더우면 이제 슬러시도 한 그릇. 아, 진짜 너무 일다. 어머니, 아, 슬러시 한 잔 주시죠. 아니, 공짜로? 공짜로. 아니, 이러려고 그랬네, 이러려고. 노린 거네, 노린 거. 날도 덥기도 하니까. 먹고 싶다, 먹어야지. 어머니! 누나! 일을 하세요. 네, 저는 일해야죠.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으로 추억과 여유를 선물하고 싶다는 이영란 사장님. 이 마음이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즐겁게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즐거운 이 가게 계속해서 쭉 유지하실 건가요? 제가 이제 1년이에요. 뭐가? 청양에서 주어진 기회가 1년이거든요. 그래서 다 되고 이제 저는 나가서 나의 가게, 새로운 가게 오픈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실제로도 지금 네. 누구나 가게를 통해서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아, 실제로 성공하신 네. 분들 계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창업에 성공한 선배님을 만나러 청양읍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가 또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그 가게인데 어? 아, 청양하면은 과추 아니에요, 과추. 청양 과추 파는 곳이네. 이게 그냥 고추가 아닌데? 그건 저희가 직접 만든 청양고추 빵입니다. 청양고추 빵이에요, 이게? 네. 우와, 아니, 세상에 처음 봤네, 이런 거는. 청양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산물이죠. 청양 고추를 넣어서 만든 빵입니다. 와, 아이디어가 기발한데요. 처음에 연구 개발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공간도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빵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초기 이제 자본금이 없을 때도 조금의 도움을 받고 하는 등으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맛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봐도 될까요? 그럼요. 윤기봐. 오, 여러분! 빵을 먹고 매운 거 느껴보셨어요? 빵 먹는데 고추향 느껴보셨어요? 고추 향만 나는 게 아니고 청양고추가 진짜 들어있어! 고추한등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 맛있죠?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게 드셨나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네, 드셨으면 이제 일하셔야죠. 아,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럼요. 아, 맛있게 진짜 맛있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열심히 그러면 하나 더 먹고 두 개 차면 안 되나요? 좀 이틀 일하셔야 되는데. 아, 좀 이따 먹겠습니다. 자, 성공한 이유가 선배님이 다 있더라고요. 먹은 만큼 열심히 일해야죠. 고추와 싱크로율 100%를 자랑하는 고추빵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천연 색소를 사용해 빚은 반죽에 청양고추와 고기, 당면 등을 넣어서 매콤하게 맛을 낸 재료를 넣어 고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끝! 어떤가요? 빵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정말 감쪽 같죠? 네, 그렇네요. 청양의 명물이 되길 기원하며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탄생됐다는 고추빵! 이젠 청양에 신기한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청양하면 이제 고추가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 빵집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고추빵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예 아내랑 좀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고요. 맛있어요. 요 제일 빨간 거 요게 이제 오리지널이어가지고요. 크림치즈 맛이 초록색인데 요거는 이제 단맛 나는 겁니다. 옷도 그렇고 진짜 직원인 줄 알겠어요. 아시잖아요. 저 열혈 일꾼 이제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거 20초 정도 데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이런 로컬에는 저희 같은 청년들이 아이디어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도와주시려는 지역의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로컬에서 도전해보시는 거 겁내지 마시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재 리포터, 오늘은 분식집부터 또 빵집까지 두 군데서나 일손을 보태고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누구나 가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청양에 거주 중인 만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들은요 누구나 네. 가게를 통해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창업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누구나 가게의 문을 꼭 똑똑똑 두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혈 일꾼 이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릴게요. 점점 더 무더워지는 요즘 아름다운 풍경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싱그러움이 가득한 청정고을 충북 괴산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움이 넘치는 괴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길목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즐거움으로 꽉 찬 하루가 되는 그래서 더욱 행복한 여행 충북 괴산으로 향합니다. 괴산읍을 가로지르는 동진천변. 요즘 이곳은 눈 돌리는 곳마다 온통 꽃천지입니다.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새빨간 빛깔의 이 꽃은요.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꽃 양귀비입니다. 하, 좋네 좋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또 꽃 구경 나오셨다가 쓰러진 꽃도 세우고 계시네요. 아 예, 저는 괴산군청 문화체육관광과 축제 팀장인데요. 저희 빨간맛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축제는 끝났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아직도 찾아오고 계셔서 제가 양귀비 꽃이 그대로 아직 예쁘게 피어 있나 한번 산책 나와봤습니다. 얼마 전 괴산에서 열린 축제를 위해 꽃 양귀비와 백일홍 등 붉은 빛깔의 꽃을 100만 본이나 식재했는데요. 바람결에 살랑거리는 꽃잎들이 빨간색의 고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운 물결을 이뤘습니다. 눈에만 담긴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이렇게 예쁜데 이 화면에 안 담을 수가 없죠. 야 예쁘다. 둘, 셋. 충북 괴산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충북 아쿠아리움인데요. 충북에서는 단양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연 민물고기 전시관입니다. 괴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모르셨죠? 물고기 종류도 정말 많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괴산에 아쿠아리움이 다 있네요? 괴산 지역에 괴산호도 있고 달천강, 개강 등 큰 하천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민물고기 어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저희가 괴산 지역에 충북 아쿠아리움을 5월 16일 날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민물고기는 물론 열대어와 관상어 등 그 수만에도 무려 100여 종, 4,600여 마리. 5종에 따른 8개의 전시실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수중터널. 마치 제가 물속에 직접 들어온 듯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곳곳에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물고기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아쿠아리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70도로 수중 터널을 만들어놔서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입체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선 의미 있는 전시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물고기 대신 식물이라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즘은 물고기들이 채소를 먹어요? 아,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아쿠아포닉스관이라고 하는데 물고기를 키우면서 채소, 야채를 같이 키우는데요. 물고기에서 나오는 영양염료를 채소들이 먹고 크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질을 정화시켜서 환경도 보호하고 농업과 수산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요새 새로운 방식의 재배법입니다. 생소한 단어인 아쿠아포닉스는요,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재배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번엔 희귀종으로 불리는 귀한 물고기들을 만나볼까요? 그 귀하다는 쏘가리. 잘 보면 그냥 쏘가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 쏘가리는 제가 그동안 늘 봐왔던 평범한 쏘가리인데요? 아이, 왜 옆만 보십니까? 앞을 좀 보십시오. 아이! 이건 그냥 하얀 붕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쏘가리고 백쏘가리라고 하는 종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천연기념물이 황쏘가리. 살아있는 황쏘가리와 백쏘가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민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주인공. 그중에서도 백쏘가리는 보기 드문 종인데요. 특히 황금빛을 띠는 황쏘가리는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네요. 이곳 충청북도 아쿠아리움이 괴산의 새로운 명소가 되겠는데요. 네, 괴산뿐만 아니라 충북의 새로운 명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전시 아이템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휴식과 교육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서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다가 없다고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괴산에 충청북도 아쿠아리움이 있거든요. 해가 저물어도 둘러볼 곳 가득한 괴산 여행. 어둠이 내리면 고운 빛으로 물드는 야경 명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이 마지막으로 닿은 곳, 괴강 불빛 공원입니다. 이 장미 터널 문을 지나니까 꼭 이상한 나라의 병처리가 꼭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저 앞에는 정말 반짝반짝이는 불빛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야, 저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아이고야. 찾는 이들에게 빛나는 추억을 선물하는 곳. 시원한 밤 공기와 아름다운 달밤에 낭만이 더해져 머물수록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조명을 보고 있으니까 잊고 살았던 동심이 다시 생기는 느낌인데요. 괴산의 밤은 다른 곳의 밤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즐거움으로 꽉 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덕분에 언제 찾아도 여행의 재미가 풍성한 이곳은 청정고을 충북 괴산입니다. 여러분도 꼭 방문해 보세요. 푸른 하늘 아래 붉게 물든 양귀비 꽃밭부터 시원한 아쿠아리움과 밤을 수놓는 불빛공원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풍성한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청양 누구나 가게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 멋진 청년 창업인들부터 해가 저물어도 즐거움이 넘치는 충북 괴산 여행까지 다채로운 지역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